킹하더 말고도 또 다른 공범이 한 명 등장합니다. 킹하더의 요 사건 터지고 사람이 있다는 거에서 개인 채무 관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딱 차액만큼.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깡통 상태예요. 보스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전세 사기를 친 건물주의 정체가 바로 유명 유튜버였던 거죠. 바로 킹하더. 리니지에서 가장 희귀템이라고 불리는 아이템을 최초로 먼저 뽑은 사람이 바로 이 전세 사기를 친 건물주 킹하더였습니다. 이게 리니지에서는 이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 그 당시에 현금 시세로 수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킹하더가 워낙에 이제 유튜브에서 재력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킹하더님, 보증선이 있습니다. 안녕. 나도 내일 신화 뽑는다. 어? 기다리라고. 내일 카드 환도 풀리는 날이야? 근데 나는 1500, 2000을 변신 다 뽑았었어. 랭커로 올라가 있는 돈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놀고 술 먹고 유용하면서 저희한테는 아 지금 해결하고 있다, 찾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돈은 안 주는데 미전지라면서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으실까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금은 아마 손실을 좀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요? 네. 뭐 때문에 제가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고민은 해보시고. 근데 이제 저는 매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 부분은 고민이 아니라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사실. 킹하더가 쓴 자금의 출처는 모두 바로 전세 사기를 친 보증금으로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거죠. 그렇게 방송을 잘 이어가던 도중 갑자기 킹하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공지글이 올라옵니다. 키보드에 약봉지가 올려진 사진이 담긴 한 글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방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방송 업로드는 더 이상 없었는데요. 사실은 킹하더는 몸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시 전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킹하더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은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만 약 200억 원에 가까웠고요. 탐문서 위조를 통해서 이 빌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만 약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합 300억 원대의 매우 큰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만 친 게 아니라 세입자의 사문서 위조까지 했다고. 네. 세입자 중에 몇몇 이름을 뽑아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네. 우리는 월세 계약서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정도 현금 유동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구나. 사인이랑 아, 그 세입자 사인까지 위조를 해가지고. 저희 발로 취재가 입수하는 이제 구속영장에는 킹하더의 계획 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킹하더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보면 공인중개사 등 건물 담당자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각종 편법적인 상황을 공유하며 방만하게 건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쪽에서 일단 소개를 해준 게 빌라가 한 6, 7채정도 있어서 엄청 튼튼하시고 뭐 수원에서도 유명한 이제 그런 분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 올해 초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대표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구속영장에는 킹하더 말고도 또 다른 공범이 한 명 등장합니다. 킹하더의 아내였습니다. 킹하더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 3채, 공범인 아내의 명의로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3채 총 6채를 소유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사 결과 이 모든 건물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킹하도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건이 터져서 건물의 일부는 이제 아내 명의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 뭐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갑자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킹하도와 이혼을 해서 나는 뭐 모른다. 그 이혼한 남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쪽은 건물 X가 X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사람 나갈 사람 다 있으니까 돈 달라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실소유주 관리자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이랑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면서 잠수를 타버려요. 전화를 피하고 싶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뭐 저도 여자 몸이고 가정주부고 처음 겪어버리니까 멘붕이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구속된 다음에 저희 쪽으로 만나자라는 연락이 와서 만난 접선 장소가 그 게임방송 하던 그 방이거든요. 거기 신발장이 오픈돼 있었는데 명품 신발이 그냥 주룩주룩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실물은 어때요? 진짜 돈 많아? 아니요. 실물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되게 까무잡잡한 여드름 많이 난.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결과 이 아내와 이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겨 있거든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각종 재산과 명예를 분담하고 이 전세 보증금을 은닉하기 위해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정황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킹하더가 계획적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피해자분들도 사실상 이제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든 돌려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공범이죠. 그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신청하려고 봤더니 피해자들보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의 정체는 바로 킹하더의 장모였습니다. 이미 저보다 더 빨리 이 돈을 못 받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그 아파트에다 가압류를 거신 분들 몇 분 계셨었고 근저당 설정을 이제 가압류 건 사람들까지 다 확인을 하면 네. 건물가가 14억 정도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랬는데 요 사건 터지고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면서 개인 채무 관계가 설정이 되거든요. 4억 원어치 딱 차인 만큼 예전에 만나갖고 요거에 대해 물어봤더니 어머니래요. 친어머니.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깡통 상태 같은 거예요. 여기 이 건물 자체가 같은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살고 계시다고. 구성은 다 다르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겠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20, 3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다 20대, 30대 분들. 저 몇 분은 요즘 무섭다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본가에서 출퇴근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집에 오는 게 되게 우울하다. 저도 이제 좀 그 충격이 좀 너무 커서 일단 퇴사를 일단 2월에 바로 했고 일단 퇴직금으로 일단 전세 대출 자금을 이제 다시 갚은 거거든요. 많이 우울했었는데 경매도 한 4, 5년 걸린다고만 들어가지고 경매 끝나면 저도 이제 30대 중반 되겠죠. 그러면은 결혼도 이런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거 집과 같이 늙고 가겠죠. 이게 제 공모표인데 터지고 나서는 보시죠. 이제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받고 있죠. 잠을 자도 계속 꿈에 나와요. 쫓는 꿈을 계속 꿔요. 계속 뛰는데 걔네는 서 있는데 저는 뛰는데 거리 안 좁혀지는 꿈을 계속 꾸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킹하더는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첫 공판은 이미 열렸고 두 번째 공판이 11월 18일에 열립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도 이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한 대책들도 마련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 신청하면 한 번 나오는데 아직
제가 신청은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혜택에 대한 이제 문서를 봤을 때 이제 뭔가 뭐 현실적인 혜택이라고는 약간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서 그다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제에 대한 혜택 이런 거를 정말 어려운 문서에 숨겨져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그럼 저희는 이거 일일이 찾아보고 제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일이 많고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안 좋은 선택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걸 해줄 예정이다 이런 걸 할 거다 식의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가를 보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다려야 되고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할까요? 7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줄 돈은 없어 보이고 평생 쫓아다니는데 받아봤자 받을 수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들의 전세로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세입자가 들어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거짓되게 알려주고서 그거에 속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게 한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기망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많이 확인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사실상 이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집을 떠날 수도 없고 딴 데 갈 수도 없고 뭔가 좀 감옥 속에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이 집에 갇히고 그 집주인들은 감옥에 갇히고 사기에 대한 처벌이 좀 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났으면 좋겠고 하네요.